전부 투기판이죠, 지금은. 대한민국 블록체인을 위한 블록체이너 시은의 블록체이너 솔직 담백 투자일기 첫 번째 시간인데요. 뭐 투자하세요? 아니면 어떤 거에 관심 있으세요? 물어보시면 웬만한 경우 제가 질문을 답을 안 하잖아요. 우회를 하지 않고 바로 부딪혀서 부닥뜨려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답변을 해드리고 싶고, 크립토커런시 시장에서 투자를 하면서 제가 얻었던 이런저런 것들 정말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쇼를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무엇을 얻었고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소개할 코인들은 관심을 가졌거나 제가 사본 경험이 있는 코인들을 위주로 소개를 하려고 하거든요. 왜 제가 샀고 지금 들고 있는데 이것을 수익은 뭐 얼마 정도 났고 봐주시고, 아 이런 기준으로 남이 코인을 선택하는구나를 좀더 알아주셨으면 해서, 제 투자 포트폴리오가 답이 아니고요, 평범한 그냥 대한민국 백수의 투자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금일 방송에서 소개하는 모두 암호화 자산은 충분한 연구와 조사 이후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하는 구매는 투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처음에 누구든지 하듯이 비트코인을 샀고, 작년 5월 말 2016년 비트코인을 처음으로 들게 됐죠. 특이한 점이 있다면 비트코인은 0.1 정도 들고 나머지는 이더리움을 들었어요. 500만 원 이더리움 샀죠. 처음에 샀을 때가 14,000원 정도 했을 거예요. 수익을 보다가 다오 사태 때문에 22,000원까지 이더리움이 올라가게 되죠. 근데 22,000원까지 이더리움이 올라갔다가 4,000원까지 떨어지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에, 공부를 하면서 왜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냐. 사실 영훈이 때문에 제가 배우기 시작한 건 맞는데, 영훈이가 툭 던져준 얘기 이더를 던져줘서 저는 그거를 먼저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시장이 다른 시장과 다르다는 걸 느꼈을 때, 참고로 저는 주식 투자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샀는데 다오 사태가 터지고 22,000원에서 뭐 4,000원, 5,000원으로 떨어지는 걸 보고, 하루에 75% 떨어지는 걸 보고, 와 무섭다, 무서운데 가격이 낮네, 사야지 하면서 이더리움에 몰빵을 했어요. 이더리움 하드포크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생겼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특이 케이스인데, 제가 이더리움 클래식 때문에 한 2주를 잠을 안 잤을 겁니다. 그때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처음으로 폴로닉스에만 상장이 됐어요. 거래소들 중에서. 상장되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마이너스 86%? 막 이렇게 떨어졌다가, 그 상장 가격 대비죠. 그러다가 플러스 360% 이게 됐는데, 이게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되고, 그거에 반비례 해서 이더리움 가격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더리움을 들고 있었고, 제 자산의 대부분이 이더리움이었고, 이더리움 클래식 때문에 피똥을 싸면서 컴퓨터 앞을 거의 안 떠났던 것 같아요. 3, 4일 동안은 컴퓨터 앞에 떠난 시간이 합쳐서, 잠자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도 뭐 잠을 별로 안 자서 한 3, 4시간 자는 거 빼고 2시간?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드포크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하드포크를 이제 경험해보기 위해서 보면서, 네,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400, 마이너스 400% 점프 뛰었다 내려갔다 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시장은 이게 정상이구나. 물론 그때는 몰랐죠. 그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더리움을 보면서 막 어쩔 수가 없으니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무기력하게 느껴지게 돼서 다른 코인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더리움 클래식은 제가 짧게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더리움 클래식을 제가 안 들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낮다 이거를 떠나고 뭐 로드맵 자체가 이더리움과 별 다를 바가 없었고, 해커가 기존 이더리움에 막 기존 발행되었던 이더리움에 뭐 십몇 퍼센트? 많으면 20%까지, 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를 남이 들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돈에 전 투자를 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그 이유 때문에 투자를 안 들어가고요. Dash Waves, Next Order, List Counterparty Factum 이렇게 들고 있기 시작했어요. 한 가지 뭐제 투자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퍼미션 허가 블록체인 리플 같은 경우는 들고 있지 않아요. 그걸로 돈을 벌고 싶은 마음도 없고, 오픈소스가 약간 정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뭔가 탄탄해지는 게 있거든요. 외부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진화하는 그런 게 있고, 이거를 산 이유는 좀 간단해요. 지금 사실 탑10 리스트를 보잖아요. 라이트코인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딱히 차별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 리플 안 하는 이유 말씀드렸고, NEM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이때도 가격 변동이 꽤 심하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차마 들어갈 수 없었고, 이더리움 클래식은 관심이 없었고, 익명성 코인은 그때는 진짜 무지했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익명성 코인에는 일제 안 들어갔고요. 네, 어거도 그때는 관심이 없었고, 뭐 메이드 세이프
지캐시 이런 거다 관심 없었어요. 코인 특성 파악하고 샀어요. 기본적인 건 알고 샀어요.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이 가능하다, 대비 가능하다, 코딩 배경 이거를 했을 때그 아이디어 자체가 충분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왜 이게 미래에 좋은가? 스스로 납득이 가서 이 다음에 사기 시작한 것들이 이것들인데, 이거 지금 여기 쓴 것들도 다 제가 알고 뭐를 하는지 알고 산 거거든요. 근데 특성을 파악 안 하면 저는 안 샀어요. 코인들이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있으면 이 10위가 다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부분 부분으로 나눴어요. 익명성 분야에 있는 코인들이 무엇인가, 뭐 토큰 발행 코인들, 크라우드 펀딩 코인들이 무엇인가, 뭐 스마트 계약서 쓰는 코인들이 무엇인가, 혼자서 그냥 읽으면서 이것들을 나눠보고 쪼개도 보고 어디서 겹치는지, 그리고 각 분야라고 해야 되나요? 각 분야에서 가장 잘될것 같은 코인들을 뽑아서 투자를 했습니다. 제가 대시가 8불? 9불? 10불 때 대시를 사봤고요. 대시도 엄청 들고 있었어요. 10불 때 500만 원어치를 들고 있었으니까. 웨이브즈도 1비트코인 정도 들고 있었고, 대시는 디지털 캐시였고, 대시가 그 당시에는 제가 봤을 대시를 봤을 때는 뭐 그때 이제 또다시 창업 얘기? 비즈니스 얘기인데, 대시가 PR팀하고 마케팅팀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 할머니도 사용할 수 있는 코인, 그리고 그거를 가능케 하는 프로그램이죠. 대시는 비트코인을 사용 편의성에 있어서 비트코인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10달러쯤에 대시를 한 500만 원어치 들고 있었고, 팩텀도 그때 1.5불? 그때 또다시 500만 원어치를 들고 있었어요. 리스크는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과 대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리스크도 당시 한 2비트코인 되게 쌌을 때인데, 그때는 리스크가 우리나라 돈으로 5원 정도 할 때니까, 리스크는 두 가지로 알았죠. 첫 번째는 ICO에 관심이 많아서 ICO를 막 찾다 보니까 리스크 ICO가 독일에서 했던, 최근에 했던 ICO, 이더리움 다음으로 한 ICO 중에서 가장 성공적이라는 걸 봤어요. 리스크 특징이 뭐지? 리스크 특징이 뭐지? 찾아보다가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서가 있고, 이제 스마트 계약서를 짜기 위해서 이더리움은 두 가지 언어가 있어요. 아래 하나는 솔리디티라는 언어랑 서펜트라는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언어가 스마트 계약서를 짜는 언어고, 비텔릭이 기존에 있는 언어를 따서 약간 비슷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솔리디티는 기존에 있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랑 비슷하고, 서펜트는 파이썬이라는 언어랑 비슷해요. 비텔릭이 이 언어를 봤을 때 스마트 계약서를 짰을 때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요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잘라냈거든요. 그걸 잘라내고 만들어진 게 여기 있는 솔리디티와 서펜트예요. 하지만 리스크는 이더리움과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는 그냥 자바스크립트를 써서 스마트 계약서를 만듭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자바지만, 최근에 미국 대학들의 발표에 의하면 스탠퍼드 대학교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학생들한테 언어를 가르칠 때뭐 C를 먼저 가르치시고 그다음에 뭐 자바를 가르치는 시절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바스크립트를 가르치는 걸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무난하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언어인데, 리스크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알았을 때 솔리디티 서펜트를 들으면 내가 이게 자바스크립트인가 파이썬인가 비슷한가를 모르고 새로 배워야 되냐 이러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는,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다, 자바스크립트 써도 문제 안 생길 거야 라고 해서, 똑같은 방식이지만 약간 다르게 이더리움은 덱들이 블록체인 위에, 하나의 블록체인 위에다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블록 사이즈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은데, 리스크는 리스크 블록체인이 있고, 이 위에 퍼프들이 각각의 사이드 체인을 가져요. 그런 식으로 돌아가서 이더리움과 이제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근데 리스크는 이제 2비트코인밖에 안 넣었던 게, 당시에 리스크의 개발자도 별로 없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말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냐 안 하냐 그거부터 시작을 해서, 자바스크립트 망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은 리스크가 최근에 1.0 나오고 난 뒤에 이제 급상승을 했죠. 근데 당시에는 리스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았습니다. 그 다음은 토큰에 관심이 많았어요. 비디오에서 저보고 루트스탁과 카운터파티, 이두 가지의 기능을 합치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처럼 쓸수 있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은 루트스탁 같은 경우는 구할 수도 없어요. 얘네는 약속은 했는데, 뭐 비트코인 측에서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처럼 스마트 계약서를 쓰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카운터파티는 토큰을 내게 해주는 건데, 이두 가지를 두고 루트스탁은 없어서 카운터파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토큰을 사용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토큰을 발행할 수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NXT예요. NXT는, 그러니까 여기 아더라고 됐잖아요. 아더는 NXT 2.0인데, NXT는 토큰 발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NXT 나름의 체인이 있고, 그 위에서 토큰을 발행해서 이런저런 가상 자산들을 발행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NXT가 제일 유명했고, 그 다음에는 그때 막 크라우드 펀딩을 마친, 크라우드 세일을 마친 웨이브즈가 있었죠. 리스크랑 웨이브즈 이두 녀석이
크라우드 펀딩 할때 어마어마한 관심을 끌었어요. 그러니까 ICO가 지금은 9분, 10분 있으면 ICO가 완료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완료가 안 됐어요. 좀 있어야 되는데 얘네들은 유일하게 시작하자마자 거의 끝난 그런 친구들. 웨이브스가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NXT하고 웨이브스가 NXT에서 나왔다고 들었다. 이 차이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고민하고 조사를 하니까 결국에는 NXT는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를 이제 쓴 체인이고요. 그리고 프루프 오브 스테이크에서는 빈익빈 부익부에 문제가 있는데 NXT는 처음에 사람들 코인을 나눌 때그 나누는 게 불공평하게 나눠졌다. 시작을 하자마자 누가 결국에는 더 많은 넥스트를 가지지 않다. 그 말이 있어서 그 사샤라는 개발자가 나와서 따로 웨이브즈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토큰이 더 와닿는데 그 당시에는 토큰 재밌는 아이디어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NXT가 재밌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NXT가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NXT 2.0이라는 아더라는 걸로 작년 하반기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그러니까 특정 블록에서부터 다른 블록까지 NXT 1.0 토큰을 들고 있으면 그 들고 있는 양에 따라서 똑같은 양의 아더 토큰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래 2.0은 좀더 복잡한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래서 무료 토큰을 나눠주네? 그럼 나 해봐야지 하면서 NXT도 그때 한 2비트코인 사서 그냥 꾹 잡고 있었던 거예요. 같아요. 근데 제가 비트코인 하는데 지금은 막 비트코인 가격이 비싸잖아요. 제가 막 금수저도 아니고. 근데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쌀 때니까 비트코인이 1000불 이하? 한 900불? 800불 할 때니까 그때 네, NXT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파티도 사용하고 싶어서 좀 샀고요. 그 다음에 팩텀인데 팩텀은 특이했어요. 비트코인이 있는데 왜 얘네를 써야 되지? 사람들 대신 장부를 기록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장부인데 왜 얘네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 뭐 비즈니스 모델도 보고 얘네가 무엇인지 좀더 핵심적으로 알게 되니까 팩텀의 신뢰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팩텀을 사서 들고 있게 됐고요. 스팀은 이제 레딧 우리나라 분들은 레딧이라고 막안 쓰시는데 스팀이 레딧이라는 플랫폼을 따온 거거든요. 외국에서는 저도 이제 외국 친구들 한국을 벗어나기만 하면 레딧을 외국에선 진짜 많이 써요. SNS 중에서 이제 포럼 SNS 플랫폼 중에서 가장 인기 많은 레딧이었고 또 1년 정도 이제 힙합 교육 창업을 하면서 SNS에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아 그래 지금은 블록체인이 사용하기도 불편하고 막 비트코인 이더리움 보면 성공한 것도 없고 이게 답이 없는데 스팀은 레딧처럼 사람들이 블록체인 이해 못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스팀잇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스팀잇이 페이아웃이 한 포스트를 작성을 하면 막 사람들 업보트라고 하는데 4만 불씩 포스트당 4만 불씩 가져가고 저도 그때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번역 프로젝트예요. 어플에서 한국어 번역을 제가 했어요. 프로젝트를 올려서 번역합시다 하고 사람들이 막 업보트를 해주겠죠. 그래서 막그 당시에 뭐 4,000불 이렇게 벌어가죠. 4,000불을 n분의 1해서 제가 200몇 달러, 200몇 불을 받은 게 기억이 나네요. 스팀잇이 그렇게 핫했습니다. 그 스팀에서 최고 정점 찍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스팀에서 샀어요. 많이. 근데 이거 다 망했죠. 네. 이제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그러면서 실수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잃었거든요. 이때는 프로토콜이란 것만 있고 저작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저작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죠. 저작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올해 넘어와서 새로 알게 된 코인들, 제가 좋아하게 된 코인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코인들을 알게 되는데요. 타입별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을 할때 타입으로 생각을 해요. 이 코인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코인에 있어서 경쟁자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하거든요.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빅5가 누구일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비트코인과 대시, 화폐에 있어서 이더리움과 리스크, 뭐 카운터파티, 넥스트, 아더, 웨이브즈 얘네가 붙고, 이제 팩텀 스팀에서는 좀 다른 애들이고, 그 다음에 디센트, 싱귤러, DTB, 플로링까지 하는데, 골렘하고 스토지코인, 지금은 스토지코인이 이제 완전히 이더리움을 넘어왔으니까 대부로 할수 있는데, 당시에 골렘하고 스토지코인은 클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클라우드 연산, 컴퓨터 연산, 그리고 클라우드 저장소에 있어서 저는 획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블록체인상에서 속도가 좀 느리긴 해도 이걸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두개 프로젝트는 골렘 ICO에 들어가고 싶은데, 골렘 ICO에 들어가려면 15만 이더를 가지고 있었어야 됐어요. 최소 15만 이더고 그 당시에 이더 가격이 한 10불이다 10불씩 했으니까 네 진짜 많은 돈이었죠. 그만큼의 돈은 없었고 그만큼의 이더도 없었어요. 골렘 ICO에 못 들어갔어요. 하지만 스토지는 내가 저장 공간을 빌려주고 스토지를 받을 수 있네. 그래서 스토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코인을 꾸준히 모은 거고 제일 마지막 세 개인데
디센트 싱귤러 DTB 플로린을 들고 있는데, 디센트는 블록체인 상에서 비트토렌트를 만들고 싶다라는 아이디어가 좋아서 뭐 컨텐츠를 볼때 돈을 지불하게 하겠다. 오케이, 그럼 나는 예술인이고 나는 아티스트고 나는 이 말에 동의를 해요. 그러니까 스팀과 약간 비슷한 이유죠. 스팀도 사람에게 컨텐츠를 만든 거를 상을 줄수 있는데, 유튜브도 저희가 도네이션을 받을 수 있지만 정확히 하지는 못하니까. 디센트도 비슷하구나. 그럼 디센트도 하자. 싱귤러리티 DTB는 내 영상 컨텐츠를 만드는데, 영상 컨텐츠가 나왔을 때 처음에 한 3개월 동안은 제작한 사람, 그다음 투자자가 뭐 80%씩 이렇게 받고 난 뒤에 그 이후부터는 그 이후에 생기는 계속 추가적인 수익은 로열티로 아티스트들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받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좋아서 했고, 플로린 코인은 최근에 들어가게 된 건데, 알렉산드리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요. 플로린 코인의 특징은 그거예요. 비트코인은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보낼 때 메시지를 입력하실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암호화 코인들의 특징은 이거를 가지고 코인을 쓰면서 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다는 데 있는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몇 바이트로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으로 하면서는 뭐 담을 수 있는 메시지가 제한되어 있다고 해야 하나? 근데 플로린 코인은 담을 수 있는 양이 많아요. 음악 저작권에 있어서 아티스트의 정보나 아니면 법적인 정보를 코인에 담아서 그것을 해싱을 하고 난 뒤에 그걸 블록체인에 그대로 발행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하고자 하는, 음악 저작권을 해결하고자 하는 프로젝트가 알렉산드리아 프로젝트라는 게 있고, 이것 때문에 뭐 플로린 코인이 최근에 좀 플론에 있어서 핫했죠.